안녕하세요, 꽃채연입니다. 다이소에 봄이 와서 그런지 여러 가지 식물 관련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캣그라스 재배하는 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캣닙 씨앗 한 가지만 남아 있어서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알고 그냥 사왔거든요. 잘 자라면 그 지인분 고양이 이름이 복길이거든요. 복길이한테 선물을 한번 줘볼까 해요. 그러면 다이소 냥이 친구 캣그라스 캣닙 씨앗 재배하는 키트 언박싱? 저도 언박싱을 해보네요. 이런 거 언박싱이라고 하나요? 네,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재배하는 방법이 옆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네요. 아, 여기 씨앗이 들어있고요. 캣닙 씨앗 들어있고, 이게 부직포 같은, 솜 같은 부직포 같은 천이 하나 들어있네요. 이게 들어있고, 그릇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그릇하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이 흙은 배양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상토랑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된 구성품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작은 그릇에 있는 바닥에 구멍이 있어요. 이 작은 그릇 바닥에 구멍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막혀 있는데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잘안 되시면은 뾰족한 걸로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제거해줬고요. 이 부분으로 구멍에 이 천을 넣어주래요. 이렇게 한반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동봉된 흙을 이 작은 컵에 5분의 4 정도 화분에 채워주면 돼요. 뭉쳐있는 딱딱한 흙들은 손으로 가볍게 풀어주면 돼요. 평평하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씨앗 파종할 때도 물 먼저 부었잖아요. 이것도 흙이 촉촉해지도록 종이컵, 서명에는 종이컵 한컵 분량의 물을 부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골고루, 골고루 뿌려줄게요. 골고루 뿌려주고, 씨앗 넣어볼게요. 씨앗은 한쪽에 너무 뭉치지 않게 고르게 군데군데 넓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씨앗들이 들어있어요.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게 씨앗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몇십 개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발아가 되는 것도 있고, 아마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뿌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뿌려줬고요. 그 위에 아까 남겨뒀던
5분의 1 정도의 흙이 남아 있잖아요. 남겨두었던 흙 위에다 솔솔솔 뿌려주시면 돼요. 이 흙은 너무 많이 뿌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씨앗이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위에 뿌려둔 흙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씨앗이 너무 작으면 이제 뚫고 나오는 힘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는 안 뿌려도 될것 같아요. 조금 남는데 그냥 이거는 남길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해놨던 부직포가 이큰 화분에 물을 담아두시면 설명에는 한 2cm라고 했거든요. 물을 이렇게 담아두시고 이걸 이 위에 올리시면 이 부직포를 통해서 물이 이 흙으로 올라가서 흙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원리로 이거를 여기다 장치를 해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에다가 푹 담길 정도로 물 높이 하셔가지고 전이 정도 물 부어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재배하는 준비는 끝났어요. 씨앗을 심고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싹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햇빛도 좀 들고 따뜻한 곳에 뒀다가 싹이 나오면 중간중간에 사진도 찍고 해서 과정 보여드릴게요.